안녕하세요. 토익탈 리뷰한다 토카남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독과 팩 헌팅 왔는데 그 구독자는 제 친구거든요. 친구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은 안 나오고 이 친구가 원래 건담 커스텀도 하고 수집을 하는 친구인데 이런 취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핫휠을 또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온 김에 이제 핫휠 팩 헌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구경하고 싶고 자기도 또 핫휠 수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데리고 나왔어요. 아 여기 지금 K마트라는 곳에 불려왔는데 아 여기 말 좀 친다. 이게 뭐 피규어나 이런 게 있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사실 혼란이 오는 게 지금 다 생필품이에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 진짜 웃기네. 저 위에 이렇게 맨도 찍는 걸 보니까 웃기네 진짜. 아 장난감들 조금 모이기 잘하죠. 즐겨놨죠. 자 여기 하트코너 바로 가서 이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여기 자주 왔던데 좀 안 풀리더라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데 자 오 잠깐만 대박인데? 우와 슈퍼택스로 새로 왔다. 이건 뭐예요 이거? 어때? 전법문. 아씨 대박. 코닉 새거 아닌가? 아니지 이거는 폭스바겐 제타 마크3인데 진짜 인기 있는 그냥이고 얘 투팩 이거 지금 새로 풀린 것 같거든. 어이구 아 있으나 잠깐만. 자 포드 F250 랩터. 와 이거 진짜 컬러 괜찮네. 그리고 아, 포드 브론코 랩터네. 아 이거 좀 이따 쇼츠 찍어야 될 것 같고 대박. 걸프. 아 나 이거 사야 되겠다. 란치아 랠리 037이랑 피에트 131. 이게 에스턴 마틴 어때요?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은 저번에 이제 급팅을 했는데 아직 영상으로는 아 영상 나왔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거 자 그리고 대박인 거 여기 있습니다. 대박 분노의 질주 나왔는데 짠 나이스 급팅 토요타. 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이 리액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씨가 뭐가 좋은 건지 아 제가 이거 일단은 득템에 지금 취해가지고 일단 득템한 거 이거 가지고 하고 이게 지금 원래는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풀박스로 지금 방금 빨린 거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득템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거든요. 닛산 실비아 S15 이게 도쿄 드리프트에 나왔던 아~ 그 뭐지 주인공장 그 한이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에 한 첨강 빌려 첨강이 첨강이 이걸 빌려줬어. 근데 이걸 다 깨먹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차량이라서 좀 인기가 주인공 차량이라서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도쿄 드리프트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형 자체가 새로 나온 금형이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뭔가 실버나 이렇게 되는 데 조금 더 한정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던데 그런 거 그거는 뭐 딱히 한정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 금형에 따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금형에 따라 이것도 지금 메탈 베이스고 이거는 그냥 메탈 베이스 컬러가 그냥 실버일 뿐이고 요거는 메탈 베이스가 이제 블랙 메탈 베이스 요거는 라인이 좀 달라. 이거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네, 여기 지금 메인 라인은 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메인 라인은 이거는 핫판이든 베이스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에가 보통은 베이스가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위에가 플라스틱인 대신에 베이스가 메탈이 메탈이죠. 요거 오 대박인데 아 이 완전 득템 오 성공. 근데 진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득템을 했고 이쪽은 뭐 없나? 옆에도 많은데 이쪽에는 내가 수집하는 핫휠이 아니라 이건 그냥 저기서 걸려있는 것 같고 메탈 머신이라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고 나는 핫휠만 지금 수집을 하기 때문에 와 이 정도면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타겟 한번 또 가서 팩헌팅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팩헌팅 대성공인데 잘 모르겠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있으니까 아 이거 좋은 건데 그런 느낌이 조금 오긴 오네요. 아 근데 내가 그 어떤 게 레어한지를 다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해 주기가 힘드니까 이게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핫휠에서 진짜 인기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이게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막 그냥 경품 수준의 차들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인기가 없고, 뭐 주인공이 타고 나왔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핫휠 모델 중에서도 핫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 그 결국은 이거는 매니아, 나도 이제 건담 블랙핑하고 커스텀하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것 같은데 수요가 많으면 또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프라이스는 올라가는 거고. 뭐 전문가처럼 얘기한다. 아 근데 뭐 다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요. 발매 수량은 다 동일한데. 그렇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의 문제가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원하는 모델들은 좀 통기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결국에는 내가 사러 갔을 때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치. 생기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더 심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핫휠 수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여기 직원들도 핫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책 까다가 가져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하기가 진짜 힘든 거야. 아, 여기 취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백헌팅을 위해서 취직을 한다. 아, 여기 파트타임 있었나요? 저 취직 좀 해. 아침조로. 아침에 이제 이제 오픈 전이. 아, 그렇지. 여기는 좀 내가 최근에 엄청 득템을 했던 기억이 많은 게 뭐냐면은 딱 풀리는 패턴이 오전에 매장 재고를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보면은 박스 같은 거. 섹션 불문하고 아침에 직원들이 딱 채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침마다 오잖아. 아침에 왜냐면 애들 드롭하고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것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나랑 여기 매장이 좀 시간대가 좀 맞는 거지. 약간의 루틴처럼 이렇게 도는. 그치. 그러니까 매장마다 이게 깔리는 시간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꿀팁이라면 꿀팁인 게 매장마다 풀리는 시간이 나의 그 생활 패턴하고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저기 보입니다. 저기 핫휠. 저기 보입니다. 핫휠 섹션인데 옷 좀 파는 거 같긴 한데. 오, 지금 많이 찬 것 같은데. 대박. 야, 오늘 완전 초대박인데? 네. 니스 미츠오 GT3. 어, 플레이스테이션. 와, 미쳤어, 진짜. 자, 이거 다 챙기고. 대박은 뭔지 아나? 네. 스카이라인 R34. 이거 스카이라인. 이거 좋은 거야? 대박. 진짜 대박이다. 와. 미쳤어. 어, 몇 대씩 있는 거 같은데? 야, 이거는 나 진짜 챙겨야지. 대박입니다. 잠깐만. 야, 몇 개 있냐? 뒤에 또 있던데. 야, 뒤에 또 있네. 와. 멀티 득템 성공. 자, 미쳤다, 이거는. 그럼 일단 놓고 계산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거 헷갈리잖아. 아. 교자에 사는 거랑. 아니야, 너. 알 수 있어. 야. 대박. 그리고 분노의 질주 여기도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담았는데. 와, 오늘 미쳤는데, 진짜? 자, 그리고 메인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라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인기 있는 게 이제 요거 포드 레인저 랩터. 포드 레인저 랩터 괜찮고 그 다음에 제규어 마크 1 요것도 최근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고 하는 예스 득템 득템 이거 득템. 와, 잡살 났다 진짜 오늘. 야, 오늘 진짜 득템하기 힘든 거 이거 진짜 미쳤다. 일단 요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MTB. 어, MTB. 이게 그 차량이네. 이게 라인 중에 팝컬처라고 뭔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컬처적인 그런 것들 팝컬처 같은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 영화로 나왔어. 덤앤더머. 뭐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나온 거고 요것도 예쁘긴 하다. 그리고 여기 또 시리즈 사이즈 요런 거 이런 거 애니메이션 이것도 예쁘다. 근데 시소집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요번에는 MTB 느낌으로 요것도 나와 있고 이건 뭐지? 이것도 이제 그란 투리스모. 아, 그린 아까 전에 했는 거. 그란 투리스모 이거는 니스모 GT3인데 이거는 R35 베이스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R34인데 호주뿐만 아니라 여기 핫휠 수집 씬에서 R34는 그러니까 등급 불문하고 제일 인기가 좋은 모델 중에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장하는 것은. 그리고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도 완전 풀팩으로 차 있는데 이건 망한데. 그거는 이제 스케일 자체가 43 스케일이라서 이제 이거는 거의 좀 최근에 나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선호하는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달라서 가격도 좀 세게. 그리고 사이즈 대비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8불이고 이거는 32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 그리고 요것도 최근에 43 스케일에 그 R34가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43 스케일이라 또 엄청 인기가 있고. 이제는 밑에 있는 디테일들이 확실히 엄청 더 디테일 좋아. 등급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와 오늘 근데 대박이다. 와 이렇게 완전 풀팩으로 빨리는 거는 오늘 조금 대박 쳤습니다. 진짜. 와 이거 적살인데. 야 10팩인데 고질라 들어가 있어. 미쳤다 이거. 구성 이건 진짜 아프다. 포르쉐인데?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카로 포르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괜찮은 것들 이제 이거 스카이라인인가? 스카이라인인데 이거 고질라 버전 이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 그 지금 그냥 개별로 사도 프리미엄 좀 붙어있는 모델이라 가지고 진짜. 그럼 이게 10팩인데 이거 얼마야 그거야? 10팩은 19불이야. 그러니까 딱 저거랑 비슷해. 근데 이제 10팩의 메리트는 지금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포함했다는 게 이렇게 하나씩 끼워져 있는 거. 그거고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이런 멀티팩에서만 들어있는 색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르쉐를 수집한다 하는 사람들은 만약 포르쉐가 이렇게 10팩 익스클루시브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살 만한 거. 이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고 얘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구성이 왜 좋냐면은 이제 실차 말고 그 이미지카라고 해서 핫휠 자체에서 디자인한 모델들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 인기가 좀 떨어져. 만약 많은 사람들이 실차 베이스로 한 거를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실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요거 실차거든. 그 실차 비율도 좋고 이런 것들은 실차가 아니니까. 이건 실차가 아닌데 본실거 같은 경우는 나도 수집하는 라인이거든. 본실거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진짜 좋아. 좋은데 거기에다가 엄청 지금 개별 프리미엄 붙어있는 고질라 이게 R32가 그렇거든. 이 고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고질라 그 고질라. 근데 왜냐면은 근데 닛산 스카이 라인을 고질라라고 불러. 약간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괴물스럽게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고질라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고질라 프린팅을 해서 나왔고 요번에 최근에도 빨간색 버전으로 한번 또 나왔거든. 총 고질라로 프린팅된 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이라서 이게 좀 인기가 있고 지금 구하려고 해도 좀 구하기 좀 힘든 거라서 멀티팩 있으면은 살 근데 이거 만하지. 지금 토카 나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나 최근에 쇼츠 올렸으니까 쇼츠에도 한번 보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 메인라인도 지금 있는데 이거는 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따로 뭐 추가적으로는 안 담을 것 같고. 아예 헬리콥터를 그렇지 많아. 이런 것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배트맨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 배트맨 좋아하는 사람들도 수집을 할 만하지. 나는 배트맨을 수집을 따로 하진 않아가지고 한국에도 많진 않지만 배트맨 하필 또 수집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 피아트 이런 거 엄청 귀엽다. 그것도 요거 최근에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요거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요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거죠.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는 애들도 좋아하고 또 마인크래프트 게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뭐 로블록스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것도 좋아하고 로블록스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괜찮고 코드 나는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약간 픽업트럭 약간 핫필스러운 게 색깔이 컬러풀한데 좀 촌스럽지 않고 실제 나오는 차량 같진 않고 약간 이미지카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실제 자동차긴 해. 그러니까 이 컬러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나온 것들을 좀 좋아를 하지. 왜냐면 전시를 해놨을 때 이런 화려한 게 좀 예쁘거든. 아, 당연히 그것도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 52 쉘비 이런 것도 이거 정말 올드한데 어, 미국스러운 건데 핫휠이 이제 미국 브랜드니까 이런 거 좀 잘 살려줘. 폴벳도 있고. 어, 폴벳도 있고. 아, 메인라인도 괜찮고. 이제 나는 이제 주종이 약간 포르쉐 쪽 좋아하니까 포르쉐는 이제 어, 다 나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완전 대박이야 지금. 초대박이야, 초대박. 오늘 초대박 쳤다. 아, 아, 어머. 일단은 완전 대박 쳤으니까 한번 가서 다시 마무리 한번 어, 얘기 한번 아, 네. 해보도록 하자, 진짜. 저기 일단은 여기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 대박. 계산함? 대박. 와, 대박.